저 우리 강 실장 같은 후보자가 있으면 형 재원 상대로 참 좋겠는데요. 그런 사람이 어딨어? 아, 글쎄,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. 큰 사장 어떠냐고 내가 강 실장한테 한번 물어볼까? 쟤도 재혼 생각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. 그럼 한번 물어봐. 왜 이래요, 이모? 망발은 암튼. 너 병원가 머리 사진 좀 찍어봐. 강 실장 쟤가 몇 살인데 큰 사장한테 얘기를 꺼내보겠단겨. 젊은 사람한테 무슨 그런 욕을 해야. 아니 그게 욕이 뭐. 아유 해내버리는 말이라도 그러는 거 아니여. 아 강 실장 제가 들으면은 쟁반이나 나르고 있으니까 사람 무시한다고 얼마나 속을 다칠겨. 응? 아 그런 뜻은 이모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. 그런 뜻이 아니고 왜 모이기만 하면 이래? 너희들 나 밥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돼? 내 문제가 이런 자리에 안주감이야? 니들한테 내가 놀림감밖에 안 돼? 아 형, 이모가 말을 이상하게 한 거지. 사람 보게 내가 뭘. 호래비가 뭐가 어때서? 내가 재혼 안 하면 뭐 백두산 화산이라도 터진대? 왜 갑자기 순질했네? 우리 큰 사장... 위하지 마세요 글쎄. 누가 위해달랬습니까? 시도 때도 없이 그놈의 재혼 얘기 정말 신물나요. 아버지 어머니, 저 먼저 일어납니다. 왜 저러는겨? 너 왜 그랴? 아, 내가 뭘 어쨌다고. 디저트 왔습니다.